1억 천만 원을 1억 천만 원짜리 수표를 넣은 1억 원을 놓고 사라졌습니다. 매년 명동 구세군 자선냄비에 1억 원 기부하고 사라졌던 그 신월동 천사분이 맞으시는 거죠? 네, 뭐 좀 쑥스럽지만 그렇습니다. 실례지만 그 어떤 일 하시는지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지금 뭐 그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고 있어요.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타이로를 팔고 있습니다. 큰 금액을 기부하는 데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. 어머니를 이제 모실 때만 해도 제가 좀 형편이 안 좋아서. 예. 이제 어머니를 뭐 그렇게 참 호강시켜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어머니도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전 도움을 드릴까 싶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. 부모님 사업체를 뭐 물려받았다든지 넉넉한 형편에서 사업 시작하신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? 처음 시작할 때는 돈 500만 원 빚을 얻어갖고 시작을 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. 이제 엄청 했습니다, 솔직히. 뭐 하루에 한 20톤 정도의 물량을 차에서 내렸다 올렸다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보다도 아마 일을 몇 배도 한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게가 자꾸 이제 뭐 성장하고 이제 돈도 좀 이제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뒤를 또 돌아보게 되잖아요. 예. 아무리 자기 사업체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해도 매해 1억이라는 돈을 꾸준히 기부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. 저도 참 사실 그 뭐 결정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애들 모아놓고 우리 자식들 모아놓고.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어 벌긴 벌었는데 예. 건강할 때 많이 벌어서 너무 도와줄 생각을 해라. 아... 네, 뭐 그런 말을 많이 했죠. 매년 그맘때가 되면 이번에도 신월동 천사가 나타날까요? 뭐 이런 뉴스 나오고 이때는 기분이 어떠셨어요?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못 봤거든요. 그 다음날 그 한국에 사는 그 동생한테 전화가 돼서 친동생은 아닌데 예예 아는 동생한테 동생인데 예. 아 형님이죠 그래. 나도 이제 그때 몰랐죠.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. 예. 아, 어제 뭐 뉴스에 나왔더라고. 그래서 그때는 무척 당황스럽더라고요. 아니 그 동생은 아는 동생은 어떻게 그냥 그 뉴스만 보고 바로 형님이죠? 아,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었죠?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랬죠. 그래서 친일 아니라 그러면서 왜 나라고 지목했어? 그랬더니 아 형님 아니면 누가 그런 큰 돈을 거기다 넣어요? 이제 이러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대신 아, 저 동생이 알아주는 동생이 있구나. 그리고 기부하고 나면 그 마음은 더 부자 되는 거죠? 그렇죠. 이제 기부하고 나고 이제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면요. 알게 모르게 또 손님들이 많이 도와주더라고요. 남을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보다도 남을 꼭 도와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예.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예. 많은 협조를 받게 되죠. 예. 그렇게 해서 이제 불우이웃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예. 고맙습니다.